스트레칭을 왜 할까요?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진돗개를. 제가 가면 너무 반가워서 죽어. 근데, 그렇게 반가워하면서도, 그렇게 반가워하지를 못하는 게 못해요. 뭐 하느라고? 스트레칭 하느라고. 예. 네. 막 반가워서 막 죽겠는데, 뭐는 해야 돼? 스트레칭 해야 돼요. 그 스트레칭은 본능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의사지만 옛날에 미국을 탁 처음 가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에 완전히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에 놀러를 가자.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한 30, 40분 간단 말이에요. 가면 이제 그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웠다 하면 그 미국 사람들은 꼭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꼴을 못 봤거든. 그래서 이 자식들은 뭐 이렇게 폼을 잡아? 이제 그랬어요. 뭐 내리면 꼭 어떻게 진짜. 그 스트레칭이 뭐예요? 스트레칭은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본능이 죽어버렸어. 왜 본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린 아이 때는 자다가 깨면 반드시 뭐 해요? 기지개를 켜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스트레칭을 잊어버렸냐고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아, 할아버지 왔다. 인사해야지. 그러면 이제 애에서 이제 금방 깼어. 그러면 이제 눈을 부비면서 어떻게 해? 이제 기지개를 쫙 켜면, 엄마나 아빠가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그럼 못 써, 그래요. 기지개 켜면 버릇없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본능을 이렇게 억제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스트레칭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특별한 운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스트레칭이 필요하냐.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허리 아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허리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럼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서 가지고 오면, 척추에, 척추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왜 아플까? 이제 저는 의사로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척추뼈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100이면 100 아무 문제가 없어. 괜히 엑스레이 찍었죠. 그래서 혼자 그참왜 그렇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저 뉴욕 가려면 한 14시간 간단 말이에요. 가면 이제 사람들이 뭐 허리 아프다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 찍어보면 아무 문제 없어.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런 거를, 그거를 찍게 될 때, 그 환자들의 그 표현이,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는 말도 하지만은, 결린다. 뭐, 또, 뭐, 이런 애매한 표현 있잖아요. 결린다. 또,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하다, 그래요. 또, 뭐, 그런 애매한 표현 있잖아요. 각 지방마다 다른 표현. 분명히 불편해. 근데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는 스트레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칭을 시작했는데, 스트레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호흡이 더 중요합니다. 호흡. 예. 네.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을 안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칭이란 게 뭐예요? 땡긴다는 거예요. 미국말로. 스트레칭 그러면 땡긴다. 뭐를 땡겨? 근육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땡겨야 돼. 그래서 땡기면 조금 아파요, 안 아파요? 왜 땡기는데 아플까? 왜? 네. 땡기면 아파요. 왜 땡기는, 근육을 땡기는데 왜 아플까? 여러분, 모든 이 아프다는 것은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중에 제일 나쁜 스트레스가 뭐야? 그리고 제일, 뭐예요? 막, 고통스러운 스트레스가 뭐야?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스트레스 중에 제일 무서운 스트레스. 무서운 스트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 예? 진짜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 저는 그거 많이 해봤어요. 숨 막히는 겁니다. 숨 못 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그러면 주로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숨을 못 쉬면, 옆에서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와서 상구 씨 사랑해요. 그래도 다 뭐예요? 다 귀찮음. 지금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전식 환자였거든요. 전식은 이 기관지가 막히는 거예요. 기관지가 수축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 이게 숨 쉴 때 어떤 소리가 나?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러면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소용없어. 지금 내가 목숨이 뭐에 달려 있는 거야? 경각에 달려. 막. 그래서 전식으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전식도 다 나아버렸어. 왜 그럴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그러니까 숨을 못 쉰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 못 쉬는 스트레스는 진짜 숨을 못 쉬면 못 쉬어가지고 한 5분만 못 쉬어도 어떻게 실제로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 산소 부족이 무서운 스트레스예요.
그거를 죽음을 느낀다니까요. 막 전신이 막 악화됩니다. 겁나요. 근데 제가 전식을 전문으로 하는 내과 의사였어. 그 이제 미국서 이제 내과를 전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심장내과를 할래, 소화기 내과를 할래,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전식을 전공하는 알레르기 내과 그걸 또 전공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전공했는데, 제가 전식 전문 의사가 됐어. 근데, 내 전식을 내가 고칠 수 있었게 없었게? 못 고쳐요. 근데 왜 낫죠? 내가 배운 치료, 약물 치료로 나은 게 아니야. 그러면 전식이라는 뭐 아토피라는 이런 두드러기라는 이런 알레르기성 질병은 왜 생길까? 한국서는 전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의과대학을 생기고 있을 때는 알레르기과라는 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식 환자를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요즘 뭐 전식 얼마나 많아요? 전식 아토피 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제가 이제 그 첫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전식이야. 그 제가 꼭 무슨 신의 저주를 받은 기분이었어. 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전식이 없는데, 응? 애가 그냥, 와,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 얼마 안 있어서, 저도 전식에 걸렸어요. 응.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왜 전식에 걸렸지? 응. 자, 전식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꼭 같습니다. 암하고. 암은 어떻게 걸려요? 자, 어제 저녁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우리 몸의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 왜? 우리 몸 안에서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질되고 있다. 예. 네. 왜 유전자가 매일매일 변질되고 있을까? 그건 이제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이 강의는 모든 것의 그 원인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 유전자가 매일매일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유전자가 손상을 입고 변질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암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전자가 변질되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질병도 다 유전자 변질이에요. 다 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매일매일 변질되지만 그 변질된 유전자도 어저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 정상으로 어떻게 복구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의학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DNA는 막 미국 사람들이 유전자를 DNA라고 부릅니다. DNA는 뭐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여기 이제 봅시다. 그래서 DNA는 매일매일 손상될 수 있고 그 손상된 DNA는 매일매일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회복되는지 좀 봅시다. 보면
이제 요게 유전자 그림입니다. 유전자 그림을 우리가 처음부터 좀 보여드려요. 자, 이게 세포예요, 세포. 세포막. 요거는 뭐예요? 세포 핵. 여기 빨간 땅콩 같이 생긴 거, 이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자, 이 세포가, 유전자가 어딨냐? 그러면 이 세포 핵 안에 있습니다. 세포 핵 안에 있는데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실이 있죠. 그렇죠? 실? 실같이 생긴 거. 이 실이 뭉쳐져 있어요. 그 실이 뭉쳐져 있는 거를, 이거를 염색체라고 그래요. 염색체. 염색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염색이 잘 되는 물체. 참 무식한 명칭이죠, 그렇죠? 왜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세포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 옛날에.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세포 핵 안에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냥 염색을 안 하고 관찰하면 뚜렷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색하는 염색 이제 물질을 세포한테 먹이면 세포가 염색 물질을 흡수해가지고 염색이 돼요. 색깔이 쫙 나타난다고요. 근데 이 염색체가 염색이 제일 확실히 되는 거야. 왜? 뭐냐면 실 뭉치니까. 실 뭉치니까 염색 물질을 더 잘, 어떻게 해요? 흡수해서 빨아들죠.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염색이 제일 잘 되는 물체라고 해서 염색체라는 이름을 붙였다니까요. 참 무식했죠, 옛날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실이 있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염색사라고 불렀어. 왜? 실이 염색이 잘 되잖아. 그 염색이 잘 되는 실, 실사자.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염색. 근데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덩어리예요? 실 뭉치, 실 덩어리야. 실이 뭉쳐져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전자 뭉치가, 몇 뭉치가 있게?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 23뭉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이 유전자인데 이걸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 네. 자, 줄이 두 줄, 여기 한 줄, 두 줄, 이렇게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이런 색깔로 표현이 돼서 노란색 물질, 초록색 물질, 파란색, 빨간색 물질,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딱딱 조립이 돼 있어. 그래서 조립이, 이렇게 조립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유전자의 세부적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여기 지금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요 줄과 줄 사이에 있는 물질은 종류가 몇 종류예요? 네 종류죠. 색깔별로 네 종류고. 그 다음에 두 줄이고. 그러면 일단 유전자는 이네 가지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줄을 구성해주는 물질이 몇 가지 물질이에요? 흰색, 그 다음에 뭐예요? 갈색. 그래서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여섯 가지입니다. 네. 자, 네 가지, 이네 가지 가운데 줄과 줄 사이에 끼어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염기. 염기. 염기고, 네 가지가 염기고, 그 다음에 이건 줄인데, 이 줄의 하얀 부분이 당분입니다. 당분. 그리고 이 하얀 줄을, 토막토막 난 줄을 이어서 긴 줄로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부릅니다. 인산. 그래서, 그러면 총 몇 가지예요? 네 가지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염기하고, 그 다음에 당분하고, 하얀색, 그 다음에 갈색, 뭐예요? 인산.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돼서. 자, 그래서 이걸 탁 분해해보면, 이제 이 유전자의 부속품이 나와. 요 부속품 하나하나를 지금 네 가지 부속품이죠. 이 네 가지 부속품을 일컬어 DNA.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핵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제 부속품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부속품 하나하나는, 자,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요거 하얀색 물질 뭐더라? 당분. 그렇죠. 요거 인산. 요거 염기. 그렇죠. 염기의 종류는 몇 가지다? 네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자, 당분 한번 해보세요. 인산, 염기. 예. 그래서 염기가 네 가지 종류니까, 이제 이 유전자는 이런 네 가지 부속품으로 구성이 되겠네요. 네 가지 DNA. 이거를 DNA 핵산이라고. 그래서 핵산이 뭐냐? 염기와 당과 뭐요? 인산이 결합된 것을 우리가 DNA 핵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핵산이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탁탁 결합이 되고, 그거를 이어주면 이 두 가지 결합된 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서 길게 만들어서 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감을 잡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데 여러분 보면 참,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요 구조가 너무너무 간단해. 자, 첫째 무슨 뭐가 있고.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염기들이 탁탁 두 개씩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조립식 구조. 조립식 구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립식이라는 것은 부속품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부속품이 있고, 그 부속품을 조립해서 어떤 물질을, 어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뭘로 되어 있어요? 부속품. 그래서 자동차 고장나면, 뭐만 갈아 끼면 돼? 고장난 부속품이, 뭐가, 어느 부속품이 고장났나 해가지고, 그것만 갈아 끼면 또 차가 가요. 유전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예. 자, 그래서 어느 DNA가 문제가 생겼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자, 본래 이제 유전자의 구조는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결합이, 염기의 결합이 어떻게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는 염기들이 다 반듯반듯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떨어져 버렸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뭔가 상처를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나 상처 받았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았어라고 할 때, 몸에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할 때, 어디에 받는 상처를 얘기합니까? 마음의 상처.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 유전자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말과 몸의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병 생겨요. 왜? 상처받으면 마음의 상처받으면 유전자에 상처가 생겨요. 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유전자에 상처가 생길까? 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유전자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상처가 되면 결국 어디 뭐가 변질되는 거예요? 세포가 변질되고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일이 참 많고, 마음의 상처 받을 때는 동시에 뭐가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지고, 귀가 막히고, 귀가 막히면 뭐예요? 죽겠고, 죽을 마시고. 그래서 모든 유전자의 변질은 이런 상처부터 시작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왜 유전자들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받았을 때 유전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제가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다. 그 유해산소라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를 공부할 때 아, 이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유전자에도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확실해져요. 이제 시간 문제로 그건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되면 이런 상처가 생겼, 유전자에 상처가 생겼는지 유전자가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이 검사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 소방관 아저씨 같이.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예요?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빨이. 예.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쭉 댕기다가, 아! 여기, 이 DNA가 상처를 받았구나. 가만 보니까 이게 못 쓰겠어, 이제. 더 이상 사용 불가야. 그러면 어떻게 하게? 이 소방관 아저씨가 잘 발달된 이빨로 어떻게 예, 이 못 쓰게 된 DNA를 꽉 잘라 먹어요. 참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게 놀랍게 돼 있어요. 꽉 잘라 먹. 잘라 먹으면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상처 받은 이 DNA가 잘라먹히고 없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구가 돼야 돼요. 복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잘라먹혀 버렸으니까 이 새 부속품, 새 DNA, 노란색 DNA를 갖고 와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소방관 아저씨가 할 일은 끝났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리공 아저씨가 이 부속품, 정확한 부속품을 딱 골라가지고 가져와요. 가지고 오는데 가서 이 정확한 부위로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만화로 그려놨는데 이 소방관 아저씨 그 다음에 이 수리공 아저씨, 그 다음에 이 마무리공 바느질 아저씨는 다 아저씨가 아니고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야. 우리가 그냥 아저씨로 그려놓으니까 이 아저씨들이 뭔가 알아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물질이에요. 아저씨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화식으로 아저씨들로 그려놨어. 그래서 이세 가지 물질을 DNA 복구 물질,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이세 아저씨가 협동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상처를 받았을 때이 세포의 변질을 막고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세 아저씨가 망가진 유전자를 이렇게 복구시키는. 놀랍죠? 참, 여러분, 지난 강의 시간에도 암세포가 우리 몸 어느 구석에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T세포가 어떻게? 그 암세포 있는 쪽으로 몰려와.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꺼져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고,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버려. 어떻게 그렇게 될까? 나는 모르는데. 네. 나는 지금 자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요, 뭔가 놀라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길 수 있을까를 우리 의사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냥, 의과대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된다. 어떻게? 그러면, 그건 대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놀랐잖아요. 자, 유전자에 상처받은 DNA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전혀 몰랐어. 그러나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즉시 유전자의 상처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말을 그냥 저절로 또는 자동적으로 이런 말로 그냥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그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생각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병의 원인을 밝힐 수가 없죠. 진짜 원인.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끼워줍니다. 끼워주면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마무리 아저씨가 와서 착착해서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서 꿰매주면 상처받았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짜잔! 하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복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세 가지 물질을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복구 물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는 이 질문 던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유전자가 손상될 수, 상처를 받아서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존재가 뭐를 해놓은 거요? 우리 유전자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복구해야 돼. 복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그래서 암 유전자가 돼버려. 완전히 비정상 유전자. 그렇게 되면 세포가 암세포가 돼. 그러니까 암안 걸리도록 하는 대책이 세워져 있어, 안 세워져 있어? 대책이 세워져, 이거 대책 세워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복구해버려야 이 세포는 암세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우리 인간은 암에 걸리게 되어 있었고, 또 암에 걸릴 경우에는,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암세포들을 어떻게 죽여줘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세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예요? 유전자를 만들어놨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암 환자가 되는 거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뭐 켜지게 하는 그 유전자를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켜주는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켤 수 있는 뭐를 받으면 잊어버렸어요 벌써 영적 에너지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가 와서 꺼진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이면 암에 안 걸리도록 또 암에 걸렸더라도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암이 낫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유전자라는 유전자가 알고 보면 글자예요, 글자. 그래서 그 글자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아놨어. 근데 우린 몰랐어. 모르고 수천 년을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이야!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항암제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이 T세포가 생산해내는 항암제보다 우수한 항암제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찾아 댕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T세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프로그램, 계획된 항암제, 아직도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항암제를 T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우수한 항암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놨어. 그 프로그램을 만든 존재가 누구일까? 그 존재는 우리를 어떻게 병들어 죽지 않도록 하고 싶은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 선, 미를 세 가지를 합하면 뭐가 돼? 예. 네. 진선미, 여러분, 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그렇죠?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그럴 때 내가 그 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으면 꺼졌던 유전자들이 탁 발현, 예. 네. 켜지면서 유전자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암세포를 죽이죠. 그러도록 이미 우리 몸 안에서는 계획이 돼 있어. 계획이 돼 있다는 말을 컴퓨터식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왜 병이 막 걸리고 있어?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죠. 네. 속상하면 뭐요? 마음껏 속상하고. 한 15%밖에 속상, 안 상했는데, 막 뭐요?
그걸 부풀려가지고, 거품을 넣어가지고, 예, 90% 속상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통곡하고 울만 한 일도 아닌데, 막, 내가 죽겠다. 막, 자기 자신을 막 죽이는 거예요. 예, 유전자를 막 마음껏 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것을 여러분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원칙은 간단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부지런히 그 프로그램된 대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이 곤히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암세포를 죽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진 속에 생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진실을 아 그렇구나. 내 유전자가 망가져도 이렇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해놨구나. 그러면 그 복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전자가 망가졌어. 속상해가지고 상처를 다 받았어. 왜냐 이 유전자 복구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복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배웠잖아요, 여러분. 복구 물질 새 아저씨가 나타나야 돼. 그렇죠? 유전자, DNA, 복구 물질, 복구 효소 세 가지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 복구 물질 아저씨들이 나타나려면, 생겨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만 복구 물질이 생산이 돼. 소방관 아저씨도 생산해낼 수 있고, 예, 수리공 아저씨도, 바느질 아저씨도 생산해낼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니까. 이 프로그램, 진화에는 프로그램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란 건 미리 모든 것을 어떻게 예측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미래를 위해서 짜놓는 거지, 진화는 현재의 연속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생각을 안 하게 진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생각, 뭐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한 거지, 뭐. 계획이 있어야 돼. 그렇죠? 시작부터 계획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라고 유전자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안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하드 드라이브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기록이 돼 있어. 뭘로 기록이 돼 있어? 글자로.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예요? 1하고 0이야. 1하고 0. 유전자도 글자입니다. DNA가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죠? 이게 네 가지 글자예요. 예. 크, 신비롭죠, 그렇죠. 글자란, 컴퓨터 글자도 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어떻게 다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국, 1하고 0. 예를 들어서, 0이 두 개고 1이 두 개라면,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0101이면
꼭 같이 영 두 개, 일 두 개지만은 이 두 가지 배열은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유전자하고 똑같아요. 네 가지의 배열, 글자는 네 가지 글자밖에 없어. 이 배열이 어떤 순서로 배열을 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 자, 이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1, 0, 0, 1도 다르고, 그렇죠. 0, 1, 1, 0도 다르고. 1, 2개, 0, 2개 가지고 온갖 글자를 담아, 온갖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도 컴퓨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와,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막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할 수, 진화해서 생길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모든 글자는 제일 시작할 때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야만 존재합니다. 예,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는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종대왕님이 없었더라면 뭐예요? 아직도 한글 있어 없어? 없어요. 응. 그러면 벌써 중국화가 돼버렸을 거예요. 응. 중국 글자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럼 글자를, 중국 글자를 쓰고 있으면 점점 중국화 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종대왕님이라는 그 특별하신, 그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탁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세포 안에는, 세포는 컴퓨터구나. 그 컴퓨터 안에는 온갖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는 거야. 예, 네. 우리 위장세포 안에는 무슨 프로그램? 소화 프로그램. 그렇죠?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T세포 속에는 뭐예요? 면역 프로그램. 다, 예. 네. 뇌세포 속에는 뭐예요? 행복 프로그램. 그래서 엔돌핀을 생산해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물질을 생산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란 것은, 영적 에너지를 인정 안 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이런 놀라운 현상을 아주 잘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네, 실 뭉치.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우리 사람의 세포에는? 네, 23개 있잖아. 근데 요 염색체에 초점을 맞춰서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확대하면 여기 뭐가 나타날까요? 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실 뭉치니까. 아, 실이 나타났죠.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실. 네, 염색체는 결국 유전자 뭉치예요. 자, 조금 더 확대. 실을 확대해 봅시다. 아,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요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글동글한. 응? 여기 모형에는 저 동글동글한 걸 끼워 넣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있는데 이건 아주 특수한 단백질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단백질 히스톤이 있는 부분이 유전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유전자 스위치라는 게 있어. 여러분, 우리 강당 들어오면 강당에 불을 켜야 되려면 뭐를 켜야 돼요? 저게 스위치를 켜야죠. 스위치를 켜려면 뭔가가 와서 어떻게 손가락으로 탁 눌러줘야 돼.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 유전자처럼 신비로운 게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이야. 암세포 생겼으면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유전자 마음에 상처받아서 유전자 상처받았을 때는 그 유전자 상처받은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키는 놀라운 프로그램. 이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 볼수록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발견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유전자는 켜진 상태예요. 켜진 상태. 자, 지금 여기에 켜져 있는 이 유전자는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켜진 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 빨간색 유전자.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 아시겠죠? 이 뭐하러 나타났을까? 저게 유전자 스위치를 스위치에 가서 누르면 어떻게 켜져 있던 유전자가 꺼집니다. 아마도 암세포가 생겨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서 암세포가 다 죽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암세포 다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일단 어떻게 꺼야 돼. 아, 이 노란색 물질이 유전자를 끌라고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물질이 어디 가서 붙어요 보니까? 스위치에 갖다 붙었죠. 그렇죠? 이 히스톤이 있는 부분. 얘도 아마 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가 이제 나타납니다. 아, 많이 나타났죠. 그렇죠? 다 어디로 갈까? 다 스위치로 향해서 갑니다. 스위치에 가서 붙었죠? 그러니까 탁 꺼져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히스톤 있는 부분에 다 스위치에 노란색 물질이 가서 붙으니까 이 유전자가 탁 꺼져버려요. 그러다가 한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유전자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돼.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거 누가 일일이 알고, 야, 또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럼 유전자 켜자. 그래서 또 암세포 죽이자. 우리는 몰라.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런 신비로운 초인간적 신비로운 힘을 발견하는 겁니다. 와, 자, 그럼 이게 떨어졌죠? 나, 자, 암세포가 생겼어. 아시겠죠?
생기니까, 이 물질이 와서, 자, 암세포가 또 생겼다고 알려줍니다. 아, 알려주고 지금 암세포 생기는 물질을 생산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유전자 켜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여기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네. 아, 암세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물질이 쫙 떨어졌다고 하죠. 유전자 쫙 켜지죠. 그러면 이게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이면 또 노란색 물질이 돌아와서 또 스위치를 끄면 저렇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박수. 이상구 박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뭐요? 있고 나 이거를 내가 아니.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내 암이 나을 수 있게 없게. 아, 내가 이런 일이 내 몸에서 다시 벌어진다면 암이 다시 나을 수 뭐요? 있구나를 알 때 그렇구나라고 할 때 내가 생기를 받아서 아는 것이 힘이니까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내 유전자 세포 안 유전자에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암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뉴스타트로 암이 낫는 환자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응. 그래서 이 이상구도 뭐예요? 무좀이 나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천식에 걸린다는 것은 알레르기성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천식이란 환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과가 없죠. 그냥 내과의 일부분으로 속해 있었어. 내과 의사들이 하고 있었죠. 그 저는 미국 가서 알레르기 과를 전공을 해서 면역 제가 이제 면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워 보니까 아하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내 몸이 아주 면역력이 강해서 건강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 뭐가 넘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게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건강했을 때는 예. 네, 건강했을 때는 천식이 없었어. 그런데 미국 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예, 이 영어가 딸려. 예, 그 당시에는 그게 1970년도예요. 어. 지금부터 와, 40년도 43년 전 70년대. 예. 그때는 영어 교육 옳게 못 받아요. 요즘은 뭐 다 영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딱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려. 아, 그러니까 눈치 코치 해가지고 막 신경이 콘도 서 있고, 어. 그러니까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실수하고 나면 막 죽고 싶죠. 그러니까 속이 막 상하고 스트레스 꽉 받으니까 유전자가 다 꺼지지. 기가 막히니까.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어떻게 약해지니까. 암, 한국서, 그렇지 않아도 군대에서, 무좀에 걸렸던 것이 미국 가서 이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면역력이 더 떨어지니까 뭐가 생겨? 천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면역력이 강할 때는 우리 몸이 아주 늠름합니다. 평화로워요. 외부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쁜 것이 몸 밖으로부터 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몸이 그렇게 과잉 반응을 안 해. 왜? 자신만만하니까. 너 것들 들어와 봐. 들어오면 내가 안에서 조용히 처리해 버릴게. 그래서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하지 마. 알레르기성 반응은 과잉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태권도가 한 5단 정도 되고 유도가 한 3단 정도 되면 뭐 깡패들이 나타나도 늠름해요, 안 해요? 늠름해요. 약한 사람들이 뭐요? 난리가 나잖아. 면역력도 마찬가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난리를 친다니까. 예. 네. 그래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천식 같은 것은 막 공기 중에 나쁜 게 많다, 먼지도 많고 병균도 많다. 이게 들어오면 큰일이야. 이거 막아야 돼. 그러려고 이제 우리가 일부러 막 기침을 막. 이제 하다가 보면 뭐예요? 기관지가 막 좁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전식이 나으려면 뭐가 강해져야 돼? 면역력이 강해져야지.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그런 면역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T세포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지.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지? 생기를 받아야지.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지. 모든 것이 거기로 생기로 귀결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앉아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이 각각 다른 질병일지라도 결국 유전자 차원의 문제고 유전자 차원의 문제는 결국 뭐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다 이미 프로그램이 짜진 대로 그 프로그램이 발현을 한다니까. 그 유전자 프로그램이 작동을 시작해서 그 생기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그 확신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생기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강의 들으면서, 참 구라 잘 치네. 과연 그럴까? 이렇게 되면 그냥 안 켜져요. 그 유전자는 우리의 그 확신,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현대의학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 그 영적 에너지 효과는 없어요. 그 영적 에너지는 신뢰, 믿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서 타던 벤츠를 한국서 그 옛날에 의사 개업할 때는 돈이 막 얼마나 들어오는지. 예. 근데 돈은 막 벌어서 좋은데, 낳는 환자는 한 사람도 없어. 참 모순이죠. 이게 정말 인류 최대 비극적인 모순이에요. 우리는 그 모순에 완전히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게 모순인 줄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예. 참,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라 그러죠. 예수님이 깨어라. 내가 자지도 않는데 왜 깨라 그럴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모순이 모순인 줄도 모르고 거짓이 거짓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뭐예요? 취해서 살고 있는 상태로부터 깨우치라 이 말이에요. 한번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전식을 앓고 있으면 유전자가 왕창왕창 꺼져요. 이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세포에, 예, 모든 세포에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와, 이제 돌아왔네. 그렇죠. 스트레칭으로. 왜? 산소 공급은 무엇이 산소를 우리 몸에 각 세포마다 배달을 해요? 적혈구. 적혈구. 그렇죠? 근데 이 적혈구는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 세포의, 세포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혈관을 무슨 혈관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큰 혈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혈관은 사실 세포와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혈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세혈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심장 모세혈관입니다. 심장의 근육질은 화학물질로 다 녹여버리고 지금 모세혈관 속에 염색물질을 넣어가지고 탁 보면 심장벽, 심장근육 안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수 있는 직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가늘죠. 그래서 우리 근육이나 우리 몸 전체에 이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려면 이 모세혈관이 세포와 직접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어야만 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배달이 잘 돼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요,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하면 점점 퇴화되어 버려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은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 그런데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여기. 네. 또는 여기. 이제 이런 데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 산소 공급이 그 부분에 잘 안 가요. 안 가면 조금만 어떻게 산소가 많이 필요한 운동을 한다. 계단을 올라간다 할 때 뻑적지근해 온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찍어봐. 이제 그 혈관, 관상동맥을 찍어보면 멀쩡해. 그거는 큰 혈관 찍는 거예요. 모세혈관을 찍는 게 아니야. 그래서 관상동맥은 괜찮은데. 그거는 어디에 문제예요? 모세혈관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몸 전체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어야 돼요. 발달하려면 첫째 뭐를 해야 돼? 이 모세혈관은 내가 사용을 해 주기 시작하면 모세혈관 생성이 활발해져요. 아, 이 사람이 심호흡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뭐예요? 스트레칭, 근육을 당겨주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모세혈관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하면서 이것을 알고, 그래, 내가 지금 모세혈관이 많이, 그동안에 운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본래 있던 모세혈관이 없어지는 이 모세혈관이에요.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그리고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적혈구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삼겹살 튀긴 음식, 예, 기름기가 질질 흐르는 무슨 새우튀김 뭐 먹으면 피가 어떻게 될까? 피가 끈적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하면 이 적혈구가 피가 맑아서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이렇게 적혈구가 한 개 한 개씩 독립적으로 잘 때는 모세혈관에 산소 공급 배달이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 버려요. 네. 모세혈관 곳곳에 피가 끈적거려 가지고 이게 적혈구가 서로 붙어 가지고 그 모세혈관 곳곳에 네? 곳곳을 이렇게 막아요. 막으면 그 부위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소주 한 잔 하고 삼겹살 안주 먹고 이러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골아 떨어져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뻑적지근하고 막 쑤시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왜 그래요?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 왜? 모세혈관이 막혔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보 여기 좀 때려줘. 눌러줘. 밟아줘. 왜요? 막 밟고 막 주물러고 막 지압하고 막 이러면 시원해 그러잖아요. 왜 시원할까? 끈적끈적해서 붙어있던 저 혈구들이 어떻게? 예, 떨어져서 또 떨어져 나가면서 그 막혀있던 모세혈관이 다시 혈액 순환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시원해, 시원해. 근데 그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엑스레이는 모세혈관 못 찍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될 때,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정상적으로 못 살겠어. 빨리 암세포라도 돼야 되겠어.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 상처받아서 유전자를 손상을 시켜서 암세포도 만들지만, 그다음에 이 산소가 부족할 때 여러분 정상 세포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되고 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 예.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하이폭식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산소가 부족한 스트레스.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와서 노래도 신나게 부르고 박수도 치고 이러면서 생기를 받기 시작하고 드디어 뭐 아침에 이 사람이 안 하던 그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하지 않던 뭐 스트레칭을 하고 심호흡을 하면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럴까? 와 이게 웬일이요? 천지 개벽했네. 웬일이지 산소가 풍부히 들어오지?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몸 속에 있던 암세포는 자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을 겉에서 보면 시시해 보여도요. 우리 몸의 건강 회복에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실 때 너무 여러분 체력에 따라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동작마다
체력이 되면 다 따라 하시고, 아, 이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조금 쉬어 가면서, 스트레칭을 콕콕 하시면, 여러분이 그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온 몸의 세포들이, 이야, 이제 산소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혈관을 발달을 시켜.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겨나기 시작해. 그래서 새로운 혈관이 생겨, 모세혈관이 생기는 것은 신생, 어? 네오 엔지오제네시스. 그래서 그렇게 모세혈관이 없어져가는 모세혈관을 다시 생기게 될 필요를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는 내 알레르기 내 천식은 고칠 수 없다고 배운 대로 생각을 했어. 일평생 가야 된다. 그런데 뉴스타트를 쫙 해보니까 생기를 받고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해보니까 면역력이 다시 점점 회복되는데 회복되면서 천식도 저절로 없어져 버리고 무좀도 없어져 버리고 저는 축농증으로 아주 고생했습니다. 여드름. 세상에 30대 가서도 여드름이 났으니까. 여드름이 생겼다면 곪아요, 또. 왜? 면역력이 약해서 그, 여드름을 통해서 들어오는 병균을 죽이지 못하는 거야.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30대 건강 상태보다 지금 80대 건강 상태가 어떻게 해요? 훨씬 좋아요, 여러분, 훨씬. 그래서 저는 제 몸으로 이것을 확실히 체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론적으로 확립을 시켜야죠. 과학적, 의학적 이론으로. 그래서 이거는 얼렁뚱땅, 무슨 자연요법,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유전자 의학적으로, 유전자 의학적으로, 우리가 그 유전자 의학도, 그 후성 유전자 의학.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게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성 유전자 의학이야. 이것으로 이론이 확립이 딱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런 동영상도 다 만들어서 이거를 보급하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 식이요법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연요법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왔어요? 후성 유전자 21세기 최첨단 의학인 후성 유전자 의학의 이론에 근거해서 여러분. 생활 습관의 개혁, 정신의, 뭐예요? 내 마음의 개혁을 시작하면 이것은 후승 유전자 의학적으로 유전자는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소리가 커야 돼. 다시. 이것은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립이 된, 그렇죠? 최첨단 후성 유전자 의학적을 이론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생활 습관의 개혁과 여러분의 그 사고 방식 생각의 개혁이 일어날 때. 반드시 유전자는 반응해서 치유될 수 있다! 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좀 오버하시라는 얘기죠.
오바를 좀 하세요. 좀 쑥스럽다 이러지 말고, 그래,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좀 표현을 더 강력하게 하실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 생기를 받는 일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까 우리 본부장이 설명할 때는 무선적으로 하시라? 적극적으로. 저는 더 조금 더 쉽게 오버하세요. 오버 좀 해서 돼. 그래서, 가능한 웃고, 노래 부르, 노래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여기 계시는 동안에, 아, 유전자가 활짝 켜지시기를 바랍니다.